존경하는 일동 면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특히 오늘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도 지난 5일 전에 저희들이 장에서 찾아뵀는데 세월이 참 뉴스같이 금방 또 5일이 됐습니다. 잠시만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왜 대통령이 꼭 돼야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2년도에 보천종합고등학교를 졸업받고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서 36년 동안 현역생활을 하다가 2008년도에 육군대령으로 전역하여 현재 한 15년 됐습니다. 저 현재 요 바로 요 금주산 바로 뒤에 영진면에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도 이 일동은 저희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정겹고 일동, 이동 말만 들어도 아주 친근한 고향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군이, 장래가 보장되느냐 아니냐를 결판짓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경제적으로,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실정을 거듭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안보 적폐입니다. 금년 들어서 벌써 1월 달에 탄도미사일 한 발, 순항미사일 6발에서 7발의 저고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뭘 했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에 당선돼서 김일성의 소집벌 되는 김여정이한테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드리고 결국 그것이 돌아온 것이 삶은 소대가리 소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통해서, 퍼주기 대북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자존심이 전 세계에 아주 하락할대로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김여정이가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간첩으로 20년 동안 봉역하고 골수 공산주의인 사상가 신영복 공산주의자를 가장 존경하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군 통솔권자로서 해야 될 말입니까? 심지어 이 사람이 쓴 글씨체로 대한민국의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국정원의 원운석을 이 사람의 글씨체로 써서 앞마당에 걸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 정부를, 안보정책을 나름대로 계승하겠다는 저자의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양론에 가서 우리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하고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침범당하는 경우 없겠다고 선제 타격이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제 타격은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젊은이들을 희생시킨다. 호전광이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개념입니다. 선제 타격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침범하려고 북한이 핵미사일, 핵, 미사일을 가동시켜서 거의 여러 가지 국내 정보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저들이 우리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치유가 아주 농후하다. 그럴 때 그 핵시설,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그야말로 주요 거점을, 원점을 타격하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개념입니다. 저 70년 전에 김일성 일당들이 대한민국을 남지만 그것이 바로 선제 공격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범하는 공격하는 그게 선제 공격이고 선제 타격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자위 조건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선제 타격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해외 나와서도 종전선언, 국내에서도 종전선언. 종전선언하면 결국 김정은이만 좋아지고 결국 유엔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서수되면 전 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인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 물밀듯이 물러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경제 세계 5대 강국이 어디입니까? 미국 빼고 중국을 포함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입니다. 여기 중국 빼고 4개국에 미군이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일개 국가 혼자서는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 뭐 자존심이 없어서 미군을 주둔시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에 다 핵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국방 용어로 따져서 비대칭 전력을 대칭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을 가진 사람하고 총을 가진 사람하고 있다면은 둘이서 싸운다면은 이것은 비대칭 전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핵이 있습니까? 북한 김정은이는 김일성이 할아버지 때부터 준비를 해와서 자타가 공인하는 핵을 쏠 수 있는 능력과 수십 발의 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지요. 이것이 비대칭 전략에서 우리가 안보적으로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되는데 핵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미국과 대등한 조건에 한미동맹을 맺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도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정말 정치적으로도 깨끗하고
아무런 정치적인 부채가 없고 그야말로 백지에다가 모든 것을 새로 창조할 수 있고 역사를 쓸 수 있는 아주 갈고 아직 다듬지 않은 원석, 보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평생 법치주의로 원칙과 뚝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이 바꿀 수 있는 역사를 새로 달 수 있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좋죠? 이재명 후보는 여러 사람들이 너무 잘 알죠? 어떻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음주운전에 전과사범에 폐륜에 불륜에 거짓말 투성이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존경한다 하는 줄 알더라. 호남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더니 경북에 가서는 대구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아무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시되고 우리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짓말쟁이의 음주운전의 전과에 대장동 무지막지한 비리에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공정과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서 모든 것을 경상으로 되돌려놓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동 면민 여러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는 정말 월등한 표차로 우리 윤석열 후보를 꼭 찍어주셔서 대한민국의 반석에 설 수 있고 보다 법치가 사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운동 애쓰시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 또 다음 동지 여러분 포천시민 일동전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 정부에 애쓰시는 우리 소상원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름을 세 번 선창하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같이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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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방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해 주신 우리 대령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